최고의 영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영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최고의 영이고, 이건 다른 걸 비할 바가 못돼. 뭐 접신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느끼는, 이거는 그냥 영적인 거고. 그죠? 그냥 감으로 느끼는 것도 이것도 센스고. 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멘토는 지식으로 영을 준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감각 센스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식을 주는 거야. 내 안에 그런 마장이 있다. 조상 선인들 중에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단디, 알고 단도리를 네가 알고 잘해라. 단도를 해라. 내가 상대한테 탓할 것 같으면, 그렇지, 읍해라. 입을 닫아라. 같이 그렇게 딱 내가 마음을 딱 동하는 순간 딱 신은 같이 그게 동하는. 바로 뭐냐면, 귀는 열고 입은 닫는다는 공부가 그 안에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귀는 열고 입을 닫는 게 아니고, 내가 입을 열면은 그 신이 같이 작용한다. 상대한테 독설을 한다. 상대한테 쓴소리를 한다. 상대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누가? 마장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신이 막 발복을 하는 거니까. 신은 비물질 에너지잖아요. 같이 발복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다다다다 나오는 거야, 그냥 막. 짜증이 나는데 천배 확장성을 띠는데 제대로 나오는 거지. 천배에요, 천배. 그래서 내가 수요행이 좀 되기 전까지는 귀는 열고 입을 닫으면요. 그 신은 떠나게 돼 있어. 할 일이 없거든. 내가 상대한테 간섭하려면 간섭하는 신이 정확히 있어요. 상대한테 짜증내고 자꾸 잣대대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그럼 신이 정확히 와 있는 거라. 그게 확장성을 자꾸 띄워가지고 내가 한마디 탁 하면요. 같이 연결돼가지고 재밌잖아요. 내가 지금 남 탓하다 죽었는데, 남 탓하다 죽었는데 지금 제자가 남 탓을 하고 있으면요. 재미나는 거라 신나가지고 그때부터요. 막 제대로 우리 한번 굴판 벌리보자 해가지고 막 다다다 하는데 남 탓 지대로 하고 있는 중이라 나중에 탁내 정신이 딱 돌아올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때 내 정신이 딱 돌아온 거야. 아니 제가 이제 이게 어쨌든 내가 나의 본질은 비물질 영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몸이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만 육체는 영혼은 결국에 영혼의 표현은 말이잖아요. 말로써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에너지적인 표현이 이제 막 나오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영혼이 말을 한마디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딱 표현을 하는 게 행동 개시를 한 거잖아요. 영혼의 행동 개시. 근데 영혼의 행동 개시가 딱 나가니까 이 마장도 어타구나. 아, 신나죠. 네, 내가 말을 안 하면 속에서만 있을 때는 그래도 행동 개시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말을 딱 하는 순간 행동 개시 딱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게 무근이라는 거잖아요. 무근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저렇게 안 되거든. 안에서 마장이 있어가지고. 무근하려고 하면은 입이 근질근질한 거라. 100일 안에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근 수행하는 사람들은 10년이고 100년이고 무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 왜 안에 마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라. 그 마장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100일 안에 정확하게 안에 터지게 돼 있어. 말을 간섭하고 연다. 내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내가 간섭 열심히 하다는 받은 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 보면요. 입이 근질근질해. 천배 확장성을 띠는데 어떻게 내 입이 안 나와요? 말이 툭 튀어나오지. 못 참지. 못 참죠. 왜? 안에서 영혼이 내 영혼하고 같이 지금 포개져 있거든. 같이 있으면서 뭐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면 내 안에서 내가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 거라. 그 무당들이 조절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을 직접 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신이 바로 실려, 신이 탁 말하면요. 조절이 안 돼. 왜?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무언 공부를 안 했거든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받는 대로 어떻게 착하는, 지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이 하는 말이다. 신이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내 육신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 목청으로. 그 신은 뭘 주냐면 목소리를 주는 게 아니고 감을 줄줄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니까 그 울림이 갖다가 엄청나게 힘이 센 거예요. 많이 세죠. 예, 힘이 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을 통해서 발성기관을 통해서 쫙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당들이 손님이 와서 탁탁 하면은요. 그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신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왜? 신 안에서 울림만 하고 있다. 울림만 하고 있는데 그 육신을 통해 정확하게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리 무당생활은 똑같아요. 무장 수행이 안 됐거든요. 무근 수행이 안돼 있어요. 그걸 원리를 몰라. 그러면은 진짜 수행이 되고 원리 안다 그러면요. 신이 나한테 가르쳐주더라도 입을 딱 닫죠. 닫고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이라. 이러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정말 제가
이게 원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원리는 알아서 내가 입을 닫고 참는데 되게 공부가 안 되니까 참는 거잖아요. 참기라도 이제 하고 있다가 그 참음은 결국에는 있잖아요. 내가 왜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까지 막 계속했냐면 경험상 참아보 이게 결국엔 2년이 지나도 나오고 3년이 지나도 나오더라. 그렇죠. 지가 공부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나온다. 결국에는 내가 그때 그렇게 막 하고 따고 넘어가면 제일 좋은 거. 그게 제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그냥 안에서 그냥 이제 다 소화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참았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참고 있다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따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게 계속 담아두고 가다가 보면은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더 참는다는 세게 나오죠. 참는다는 건 누가 참았냐면 내 안에 마장이 참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낼 걸안 쏟아내고 내가 쭉 참았잖아요. 꾹 눌러 참아서 원리를 알고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꾹 눌러 참았으면요. 내가 눌러 참은 것도 있고 마장도 마장도 같이 눌러 같이 참은 거예요. 그럼 마장이 미쳐야 미쳐요. 그렇죠. 미치는 거죠. 나는 평소 이렇게 살다 갔거든. 쏟아내야 돼. 남한테 확막 독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꾹 눌러 참으니까 나중에 되게 폭발할 때는요. 신이 같이 확장설 때 가지고 이때 싶어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뿌뚝성이라 하잖아요. 팍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의 작용이거든. 참았다 많이 해. 깍 눌러 참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때요? 막 신나는 거란 말. 그때는 물건이 날아가고 TV도 깨지고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마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알면은요, 내가 컨트롤하는데 엄청나게 도움 되지. 내가 상대한테 뭔가 하지 못할 말을 두 마디 하고 있다. 그럼 벌써 마장이 작용된 걸 알고, 뻑하고 입을 닫아야 되고, 귀는 열어놔야 되는 거야. 이걸 딱 3년만 딱 수행했다. 아니, 100일만 바로 했다. 그신 떠나고 없어요. 왜? 나 주파수 안 맞거든. 아, 미치는 거라. 근데 그거 갖다 수행이 안 되면 원리는 모르면요. 계속 난안 한다는데 계속 잔소리 하고 있고 상대한테 지금 남탓하고 또 불평도 생기고 오만 일다 생긴 이유가 내 안에서 마장이 그리 하고 있다.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때 그 어떤 저번 주에 그 상황이 내 안에 마장이 확장설계였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 안 해본 거죠.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들어서 알잖아요. 뭐 제자가 도둑질을 하려 그러면 막 도와준다. 그게 확장선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부모님 나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 신이 나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확장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맨날 확장성을 띠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게 확장성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아 이렇게 확장성을 띠는 거구나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아 이거 그러면은 엄청난 많은 확장성을 띠면서 그렇게 살았겠네. 그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뭐 도둑질을 하면 뭐 도와주고 하는 뭐 도둑질 안 하니까 딱 그것만 뭐그 자손이 하는 대로 도와준다 그 하는 대로 도와준다에 그 하는 대로에 그게 엄청 많은 가짓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 가짓수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작용이 한 가지 들어가 있다는 걸 지금 오늘 아는 거죠 이제 제가.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 여분의 장착이 될때 신량이 좋아지고 꾹 눌러 참은 것은 마상하고 같이 눌러 참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 폭발성을 띠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모든 장면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게 공부예요. 지금 누가 하냐면 마장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 신량이 좋아진 만큼 신은 공부가 안 되더라도 교체가 된다. 다음 신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공부하는 거라. 신과 인간은 별개예요. 지금 수행은 지금 누가 하냐면 신이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은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인간이 수행을 하고 인간이 법문에 들어가서 인간의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량이 좋게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이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나를 배우고 갖추고 있는 중이지 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신은 어떻게 돼요? 신은 신대로 놀고
내 신량이 좋아진 만큼 정확하게 이 신이 떠나고 교체가 된다. 근데 이게 교체되는 신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면 이 사람들 공이, 이 신도 공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덕이 정확하게 있죠. 네. 왜? 마상의 공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공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신도 탁한 신도 마찬가지고 마상은요 그 공덕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마상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때가 되면 거두어들인다. 정확하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공부하는 거라. 이 지금 오시는 분들 마상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끼고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 우리 조상들이라. 또 조상 서인들 중에서 마장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왜? 전부 다 사인들이거든. 사신들이잖아요. 내가 살다 갈 때 내가 못 아픈 그 집착과 한이 다 있기 때문에 제자를 도와주러 온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 집착과 한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짜증을 제대로 나다 죽었으면요. 난 짜증내는 게 내 인생이라. 남 탓을 열심히 하고 갔으면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하고 갔으면요. 그래 죽었잖아요. 그럼 난 그게 내 인생이라. 그게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한테 와가지고 제자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 도와주는데 도와주다가 탁 변하는 거죠. 그죠? 공부하러 오신 분도 그랬잖아요. 제자가 너무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어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멘토나 스승을 연결시켜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연결을 딱 시켜놨어. 근데 너무나 멘토만 찾고 있고 스승만 찾고 있고 그죠? 너무나 공부하고 있으면 너무 신량이 좋아지잖아. 그럼 내대로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자를 살리려고 한 건데 인연을 연결시켰는데 나중에 되면은 내가 흔드는 대로 내 방향대로 안 갈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다. 이게 바로 사신대예요. 네. 그래서 신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쓰는 거죠. 잘 쓰고 신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수행한 만큼 정확하게 내 신량이 좋아지면 그 공답이 마장한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공평한 건 맞죠, 그죠? 네, 그 신들도 그 공덕 때문에 전부 다 성불 해탈하는 거야. 근데 뭐 마장이 왔다 해서 아, 좀 떼주세요. 아, 좀 가라 좀. 아, 네 공부 되면 간다. 정확하게. 이 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제 안의 확장성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 느낌이 그 확장성이었구나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제자들은요, 한 명도 마장을 끼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마장을 끼고 한다. 근데 그 원리를 깊이를 모른다. 원리하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상황하고 이거를 딱 매칭을 시키는 게 이 원리가 이거야 이거를 잘 모르는 거죠. 말씀 듣고 지금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 탓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마장과 같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럼 넌 한 달을 못 넘어선다. 그러면 마장을 더 불러들이죠. 불평불만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자꾸 만들어지면요. 그런 마장이 또 하나 더 만들어져요. 불평불만 넘어서 남 탓을 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 탓 지대로 하는 조금 마장이 센 마장이 정확하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한다. 그럼 이 새로운 기운이 나를 감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이 자빠지는 이유가 왜 자빠져요? 그런 신들이 다 와있다. 새로운 에너지예요. 불평불만하는 새로운 에너지. 나는 깨끗한 비물질 에너지면 이게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깨끗한 비물질 에너지인데 남 탓하는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가 내 영혼을 감싸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감싸고 들어오면요. 내 몸에 이상신호가 와. 이래서 남 탓할 때 아파서 자빠져서 병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새로운 에너지가 너를 감아버렸다. 지가 불렀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말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이제 들었던 그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 이게 비물질 에너지는 활동을 말로 한다. 그러니까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신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기운적인 역할을 그거를 하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면 결국 말을 개시를 안 하면 내 안에 조금 생성이 돼도 안 나오면 그 영혼이 활동을 안 한 건데 내가 딱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게 힘을 가지면 이제 그 동적인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따라 기운이 탁 오고 그게 이제 끼리끼리라는 게 그렇죠. 예.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랑 말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랑 예. 그게 조금 이제 아 이게 말의 에너지라는 게 영혼이 활동하는 건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이 영혼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 말을 내가 알았다. 그렇죠. 말을 알았다. 말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하면 아, 이 말이 영혼이 표현하는 도구가 언어 말로서 영혼은 나온다, 표현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깨끗하게 밖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이유가 받아들인 네. 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마장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는 거야. 신이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법문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내 불평불만하고 남탓하고 남한테 간섭하잖아. 그럼 그런 에너지가 정확히 묶여 있는 거라. 그런 마장이 정확히 와 있는 거죠. 들었으면 내가 수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도록 그죠? 내 습관을 고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것은 내가 들으면 되는 거고 평소에 내가 수련을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남탓 안 하고 불평불만 안 하는 거. 그럼 그 지식이 들어와서 깨쳤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죠.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마장 때문에 자꾸 뭐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확대성을 띠거든. 근데 그 마장은 지 안에 그런 요인이 없으면은 그 마장이 발동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자기 안에 그런 어떤 그 사적인 그거를 자기가 보고 드러내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안 쓰고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와가지고 신이 뭔가 작용을 좀 해야 돼요. 같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고 남탓은 안 하고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대화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으면 그 주파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라. 이거는 구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그 다음번에 해서 한 거는 다음에 또 오니까 뭐 금방 또 다른 신이 오면 되지 뭐.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때 뭘 작용한 거야? 마장이, 마장이 작용을 확장성을 뗐다. 고집 부릴 때는 고집 부리는 대신들이 정확하게 와 있고 대신들이라도 고집 센 대신들이 있거든요. 남이 간섭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이 간섭 잘하는 신이 또 와 있고 불평불만 잘하면 불평불만 잘하는 신이 와 있고 정확하게 그 마장을 끼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방씩 묵어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말과 행동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일으키는 거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들이 일으키는 거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일 쉽게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에는 일단은 내가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뭐 상황이 다 좋은데 제가 기분이 좋지 나쁠 리는 없고 내가 내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 기분이 나쁘다.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죠. 네, 내가 기분이 좀 나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신들이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확장성을 띌 수 있는 여지가 확 생기는 거니까 그때 내가 이제 그때 스스로를 조금 잘 그렇죠. 그럴 때 빨리 딱 개체해가지고 네. 막 내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한 거예요. 네. 내가 남한테 간섭 잘하잖아. 야, 분명히 마장이 지금 같이 하고 있어.
내 불평하고 있잖아, 짜증 내잖아요. 그 정확하게 지금 마장도 같이 확장설도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 나중에 되면 내가 돌아오죠. 좀 조용해졌을 때. 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이 찝찝한 걸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때를 같이 작용한 거거든.